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앵글에 나오나? 한 박자 늦어서 그래. 아, 그래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철입니다. 네. 예. 이거는 안 좋은 건 양이 많아요. 아니, 진짜 양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마트에서 사먹어보잖아요. 그럼 이만큼도 되게 만 얼마야? 14,800원. 17,000원이었던 거지. 14,800원. 14,800원이면 진짜 이만큼밖에 못 사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루꼴라는요 이만큼에 한 5,000원 해요. 근데 여기는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뭐 성격인 것 같아. 이거 보니까 항시 이게 원래 우리가 800g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박스 채워야지. 이거 안 채우면 뭔가 허전해. 그것도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한 1kg 500, 600 정도, 뭐 많게는 뭐 800까지도 다 먹어보고 하는데, 성격이 그러더니 좀 채워야 이게 좀 내가 좀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김땡하님, 미니오이 짱아치는 저희가 따로 하면 따로 안 하고요. 봉사 참여하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같이 만드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한번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그 짱아치를 올해도 그 봉사하던 할 때 좀 만들어 놓은 게 좀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판매할 수도 없고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서비스로 좀 여유가 돼서 이거 오늘 방송 중에 이렇게 서비스로 보내드리니까 예, 그 고기 이렇게 쌈 드실 때 뭐 이렇게 다 쓸어서 같이 쌈 싸서 드셔도 진짜 맛있죠. 14,800원이면은 오늘 가족분들하고 샤브샤브 드시지, 샐러드 드시지, 케일 주스도 드시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이거 피자 루꼴라 피자도 해서 드실 수 있지. 이거 가족들끼리 쌈 싸오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좀 더 비싼 가격에 사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남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 그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저희가 최소한에 받아야 저희 농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국 무료 배송이에요. 14,800원. 기분 좋은 무료 배송. 네. 풍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 풍미가 장난. 한번 나는 이거를 맛을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이 루꼴라 그 맛을 한번 어떻게 좀 전달 좀 가슴 깊이 한번 좀 전달 좀 한번 해줘봐. 나는 진짜. 루꼴라가 되게 길어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게 이만하고 사실 우리 여기서 우리 농부의 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와. 한 줄기만 주시면 되는데 앞에도 그냥 내려놔 주시면 정말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제 외국에서 먹는 루꼴라 향이라면 이거는 정말 그 두 배 세 배 정도 향이 나요. 엄청 맛있어서 이걸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소하고요 매운맛이 나요. 그 우리 또 저희 사자 앞에 같은 분들 오자 사자 선배님들 어렸을 때 무 드셔보셨잖아요. 생무. 그러면 그 토다리 무가 매우 맵거든. 식욕이 없을 때 식욕을 또 좀 더 끄는 거야. 그때 먹으면 진짜 좋고. 나는 이거 맡으면 너무 행복해. 220도에서 10분 돌리라네. 220도에서 10분? 알겠습니다. 220도. 오늘 그 김태한님 220도에서 10분이라고 그랬어. 이쪽에도 네. 올리고. 난 안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올린 거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만약에 이거 맛없으면 책임지셔야 돼. 네. 전자레인지 후라이팬에 넣어서 뚜껑 닫으면 끝. 맞아. 후라이팬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후라이팬에다가 뚜껑 닫으면 되고. 그게 더 편하겠다. 위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살짝 넣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저희 오늘 배웠네. 진짜 많이 배우네요. 맞아. 그래도 오늘 태피드냐 딱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네. 네. 아니 혼자 계속 원래는 좀 저거 했거든. 농구님하고 농구님하고 네. 진짜 오랫동안 저희가 봉사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즐거운 날은 또 오랜만이네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한 분께. 저는 몇 살일까요? 저는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저는 몇 살로 보이시나요? 이게 네, 문제입니다. 문제. 첫 번째 문제. 저는 몇 살로 보이시나요? 22살. 22살. 우와. 22살. 한땡이님. 한땡이님. 네. 네. 예.
네, 한땡이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전혀 아니지만. 네, 23살에서 25 사이. 네, 아우,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데, 한땡이님. 네. 네, 이거 우리 그 게시글에. 네. 그 남겨주시면은 네. 네, 그 추첨 되셨다고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네. 문의글에 남겨주세요. 와우. 야, 죽인다. 아, 루꼴라를 먹으러 왔으니까 루꼴라를 좀 더 추가해서 이쁘죠. 아, 진짜 이쁘다. 저기 사진 찍으실 거면 그리고 네. 화면에 잘 잡히는 아, 제가 살이 요즘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아 나도 냄새 미치겠다. 나도 빨리 먹어봐야 되겠다. 그럼 잠시만요. 나도 뭐 어. 냄새가 너무 좋아. 진동하네. 못 참겠어.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하나를 이렇게 더 먹어도 될 것 같아. 뜨겁네. 이 로메인 상추 이것도 로메인 이거예요. 네. 이 줄기가 뒤에 이렇게 좀 대공이 있어서 두꺼워서 잠깐만 이게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 꺾어. 들리시나요? 가사? 이야 이거 진짜 요게 로메인이라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 여기에다도 들어가도 괜찮아. 이거 싸먹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 이제 제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쌈에다가 이렇게 또 싸셔가지고 뚝뚝뚝 나는 거 봐. 아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아,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하면은 몸무게도 또 금방 늘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각자 다르겠지. 내가 했는데 맛있어. 루꼴라만 느끼고 싶어서. 루꼴라. 아까 로맨 장상초 오클립 이거 딸래. 이 향에 취해가지고. 야, 드리는 거 생각 못 했어. 와, 진짜. 쭉, 한 입, 쭉. 아, 멀리서. 아, 다 들어가요. 괜찮아요. 자, 맛 한번 드시고. 그, 드시고. 아, 이것도 지금 피클 자. 노래하지, 딥딥, 다리두. 더 즐길 거야, 딥딥, 다리두. 행복하면 그. 과메기랑 정말 어울리는 채소. 배추인가? 아, 쌈배추. 아, 쌈배추. 쌈배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겨울철 쌈배추가 엄청 고소하잖아요. 네, 소리를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야, 이 물 튀는 거 보셨어요 방금? 와, 수분이 그냥 가득하네. 이거는 씹는 소리가 달라요. 왜냐면 섬유질이 다르거든. 이 배추가 달아요. 겨울철 배추가 엄청 달고 아무튼 영양소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아요. 진짜 많이. 깜보야 조용히 해라. 그래 반갑다 오랜만에.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소리 진짜 좋죠. 이게 여러분 이게 겨자예요. 겨자던데 어우. 와. 매워서 와사비 넣는 매. 네. 이게 진짜 근데 우아매. 이게 아까 로메인 동생 로메인 동생이래.
그건 스몰레인. 컵들은 딱다 그래가지고 미니컵 로맹. 아, 미니컵. 미니컵 로맹. 이거 맛 틀려요. 한번 바삭 소리 한번 들려줘. 아, 이거. 아, 이게. 아, 뒷맛 한번 좀 껴왔던 거지. 아, 이거 좀 맛이 순하네요. 맞나? 맛이 좀 순한 거 같아. 네. 부드럽지. 되게 약간 버터맛 또 느껴. 약간 그 고소함이. 그 고소함이 있네. 어, 저쪽 밭 비워졌어요. 요 밭에다 심을 거거든. 그 밭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아. 보이시나요? 지금? 와, 이게 정말. 와우. 이거 하고 안 넣어도 그냥 먹어도 돼. 네, 그냥 드셔도. 뭐 챙겨. 포장 전에.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 사이즈 맞춰서 자르고, 안 좋은 거 이렇게 따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작업할 때 한번 그냥 좋은 거만 따서 이렇게 안 좋은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이렇게 박스를 해서 다 갖고 와요. 근데 그거 예전에 우리가 50도에 버티기라고 해서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는 뭐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담그시면은 다 세포가 열려서 살아나요. 네, 걱정은 되나 안 하죠. 저도 그렇게 먹어요. 그냥 물에서 씻는 김에 담가 놓으면 그럼 금방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쨌든 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냥 먹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금방 또 금방 살아나서. 그리고 이게 보관 방법이 제가 저 이제 오랫동안 지켜먹어서 제 팁인데, 처음에 다 씻어놓으면 이게 금방 상해요. 그래서 저는 오면 그냥 신문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냉장고 최소칸에 딱 놓거든요. 맞죠? 그렇게 해서 오래, 그러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씻어서 하면, 씻어서 잠깐 담궈놓고 씻어서 먹으면 또 괜찮고, 뭐 50도 아니더라도 그냥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찬 물에 그냥 해도 저는 되게 신선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 한 30가지 이상 들어가야 됐을 거야. 30가지 정도? 네, 네. 뭐 엄청 많이 들어가.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여기에 여기에 저거까지 들어가 있잖아. 땅아찌도 들어있고. 네.